제2장. 죽음이 찾아왔던 17살의 봄날. 옛날 일이라고는 하지만 고작 20년 전쯤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대학에 갓 입학한 나는 18살이었다. 도쿄에 대해 무엇 하나 아는 게 없었고 혼자서 사는 것도 처음이어서 부모님이 그 기숙사를 구해주셨다. 거기라면 식사도 해결되고 갖가지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18살의 소년일지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였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다. 기숙사의 생활비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 어떻든 이불과 전기 스탠드만 있으면 무엇 하나 사드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되도록 아파트를 빌려 혼자 마음 편히 살고 싶었지만 사립대학에 입학금이며 수업료며 다달이 드는 생활비를 생각하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도 결국은 사는 곳쯤 어딘들 어떠냐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기숙사는 전망이 좋은 높은 지대에 있었다. 대지는 넓었고 주위는 높은 콘크리트 담장으로 쌓여 있었다.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거대한 느티나무가 솟구쳐 있었는데 수령이 적어도 150년은 된다고 했다. 나무 밑에 서서 위를 쳐다보면 하늘은 온통 그 푸른 잎들로 가려 보이지 않았다. 콘크리트 포장길은 그 느티나무를 우회하듯 구부러져 거기서 다시 기다란 직선으로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다. 마당 양쪽에는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두 동이 나란히 서 있다. 창이 많이 달린 커다란 건물인데 아파트로 개조한 교도소거나 교도소를 개조한 아파트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결코 불결하진 않으며 어두운 인상도 없다. 활짝 열어젖힌 창문 쪽에선 라디오 소리가 들린다. 창문의 커튼 어느 방이나 똑같은 크림색으로 빛이 바래더라도 별로 눈에 띄지 않을 무난한 색깔이다. 포장길을 곧바로 걸어가면 2층으로 된 본관 건물이 있다. 12층에는 식탁과 커다란 목욕탕, 2층에는 강당과 몇 개의 집회실, 그리고 무엇에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귀빈실까지 있다. 본관 건물 옆에는 3층으로 된 제3기숙사 건물이 있다. 초록빛 잔디로 뒤덮인 드넓은 마당에는 스프링쿨러가 햇볕을 반사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본관 건물 뒤편에는 야구와 축구 겸용 운동장이 있고 테니스 코트도 여러 개나 있다. 있을 건 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기숙사의 유일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수상한 냄새가 있었다. 기숙사는 지극히 우익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체불명의 재단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운영 방침은 물론 내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만 매우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기숙사 안내 팜플렛과 기숙사 생활 규칙을 읽어보면 그 대충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근간을 추구하여 국가에 있어서 유용한 인재의 육성에 힘쓴다 라는 것이 이 기숙사의 창설 정신이며 그래서 그 정신에 찬성 여러 재계 인사들이 사제를 털어 라는 것이 겉으로 내세운 얼굴인 셈인데 그 이면의 일은 하나같이 확실하지 않다. 정확한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단순히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파는 행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기숙사 설립이란 명목으로 이 1등지를 사거나 다름없는 수법으로 손에 넣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더욱더 깊은 속셈이 있을 거라는 사람도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 기숙사의 출신자로 정재계의 지하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게 설립자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기숙사에는 학생들 중에 톱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특권적인 클럽 같은 게 있어서 나도 자세한 건 잘 알지 못하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그 설립자를 참석시켜 연구회 같은 걸 열고 있으며 그 클럽에 들어가 있는 한 취직 걱정은 없다고들 했다. 그런 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로선 판단할 길이 없지만 그러한 설들은 어쨌든 여기는 수상쩍은 냄새가 나는 곳이다 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아무튼 1968년 봄부터 1970년 봄까지
2년 동안 나는 그 수상쩍은 기숙사에서 지냈다. 어째서 그런 수상쩍은 곳에서 2년 동안이나 있었느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다. 일상생활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익이든 좌익이든 위선이든 위악이든 그건 그다지 대수로운 차이가 없는 것이다. 기숙사의 하루는 장엄한 국기 개양과 함께 시작된다. 물론 국가도 울린다. 스포츠 뉴스에서 행진곡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국기 개양에서 국가를 빼놓을 수는 없다. 국기 개양대는 마당 한가운데 있어서 어느 동의 창문에서도 보이게끔 되어 있다. 국기 개양은 동쪽 동 내가 들어있는 기숙사다. 동쪽 동사감의 임무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60살 안팎의 남자였다. 사뭇 뻣뻣해 보이는 머리에는 간간이 흰머리가 섞여 있고 벼뜻한 목줄기에는 기다란 상처 자국이 있다. 그 사감이 육군 나카노 학교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역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그의 곁에는 국기양을 도와주는 조수 같은 학생이 늘 따랐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다. 짧게 깎은 머리에다 늘 학생복을 입고 있는 그의 이름도 모르고 어느 방에서 생활하는지도 모른다. 식당에서든 목욕탕에서든 한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진짜 학생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다. 하지만 학생복을 입고 있으니 역시 학생일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수는 문제의 나카노 학교와는 반대로 키가 작고 오동통하며 피부가 희다. 이 음산하기 짝이 없는 두 사람이 매일 아침 6시에 기숙사 마당에서 국기를 개양하는 셈이다. 기숙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호기심에서 일부러 6시에 일어나 이에 국적의식을 곧잘 구경하곤 했다. 아침 6시면 라디오에 15가 울림과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의 모습이 마당에 나타난다. 학생복은 물론 학생복 차림의 검정 가죽구두, 나카노 학교 잠바에다 흰색 운동화 차림이다. 학생복은 얇은 오동나무 상자를 들고 있다. 나카노 학교는 소니 제품인 휴대용 녹음기를 들고 있다. 나카노 학교가 녹음기를 개양대에 발밑에 놓고 학생복이 오동나무 상자를 연다. 상자 속에는 반듯하게 개어놓은 국기가 들어있다. 그리고 학생복이 나카노 학교에게 정중하게 국기를 내민다. 나카노 학교가 도르래 줄에 국기를 메고 학생복이 녹음기의 스위치를 누른다. 기미가요. 일본 국가가 울리는 동안 국기는 매끄럽게 기봉을 따라 올라간다. 사사레 이시노오 하는 대목에서 깃발은 기봉의 바로 중간에 이르르고 마데 하는 대목에 이르면 정상에 닿는다. 그러면 두 사람은 등을 곳곳이 펴고는 차려 자세로 국기를 똑바로 올려다본다. 하늘이 맑게 개고 바람이 알맞게 분다면 이거야말로 굉장한 광경이다. 저녁 무렵 국기 하강식 때도 대체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데 단지 그 순서만 아침과 정반대일 뿐이다. 국기는 매끄럽게 미끄러져 내려와 오동나무 상자 속에 간직된다. 때문에 밤에는 국기가 펄럭이지 않는다. 밤에는 어째서 국기가 내려지는지 나는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밤 사이에도 국가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선로 공사장 인부들이며 택시기사, 그리고 바의 호스티스, 야근하는 소방대원, 빌딩의 야간 경비원들. 그처럼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아마 누구도 그런 일엔 관심조차 없을 테니까. 관심을 가진다 해도 아마 나 정도일 것이다. 게다가 나 역시 어쩌다 문득 이렇게 생각했을 뿐 그것을 깊이 파고들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 기숙사의 방 배치는 원칙적으로 1, 2학년은 한 방에 2명씩, 3, 4학년은 독방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두 명이 거처하는 방은 다다미 6장짜리 방을 길게 한 정도의 넓이로서 안쪽 벽에는 알루미늄 틀 창문이 달려 있었고 창문 앞에는 서로 등을 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입구 왼쪽에는 철제 2단 침대가 있었는데 가구들은 모두 단순하고 탄탄하며 묵중한 것들이었다. 책상과 침대 이외에는
사물함이 두 개, 자그마한 커피 테이블이 하나, 그리고 붙박이 선반이 있었다. 아무리 좋게 보아준다 해도 사적인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대체로 선반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헤어드라이어, 전기포트, 그리고 전열기와 인스턴트 커피 혹은 홍차, 각설탕, 라면을 끓이기 위한 냄비와 간단한 식기가 몇 개 갖추어져 있는 게 보통이었다. 회치를 한 벽에는 대중잡지 헤이븐 펀치의 핀업, 인기 있는 미인 사진이나 어디선가 뜯어온 포르노 영화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개 중에는 장난으로 돼지가 교미하는 사진을 붙여놓은 학생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예외 중의 예외며 벽에 붙어있는 것은 거의가 벌거벗은 여자나 젊은 여가수, 여배우의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책꽂이에는 교과서며 사전, 소설책 따위가 꽂혀있었다. 남자들만 있는 방이라서 대체로 몹시 지저분했다. 휴지통 밑바닥에는 곰팡이 핀 귤껍질이 들러붙어 있고 재떨이로 쓰는 빈 깡통에는 담배꽁초가 10cm나 쌓여있어서 그것이 타오르면 커피나 맥주를 끼얹어 끄기 때문에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식기들은 어느 것이나 덕지덕지 떼투성이에다 뭔지 모를 것들이 달라붙어 있고 방바닥에는 라면 봉지하며 빈 맥주병 그리고 무슨 뚜껑 같은 이런저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다. 빗자루로 쓸어 휴지통에 버린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었다. 바람이 불면 바닥에서 먼지가 뽀얗게 피어오른다. 어떤 방에서건 고약한 냄새가 떠돈다. 방에 따라 그 냄새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냄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모두가 같은 땀냄새와 먼지다. 세탁물은 모두가 하나같이 침대 밑에 쑤셔 넣어둔다. 정기적으로 이불을 볕에 말리는 학생도 전혀 없어서 이불은 언제나 땀에 흠뻑 절어 구제불능의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그런 카오스 속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나는 지금도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내 방은 시체 안치소만큼이나 청결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고 창문 유리에도 티 하나 없으며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볕을 쪼이고 연필은 연필꽂이에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으며 커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빨았다. 내 동기인의 병적일 정도의 결벽증 때문이었다.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서 저 녀석은 커튼까지 빤다고 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커튼은 이따금씩 빨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커튼이란 반영구적으로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만 그들은 믿고 있었다. 저 녀석은 성격이 이상해 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리고 모두들 나치나 돌격대로 부르게끔 되었다. 내 방에는 핀업걸조차 붙어있지 않았다. 그 대신 암스테르담 운하 사진이 붙어있었다. 내가 누드 사진을 붙이니까 그가 이봐 와타나베 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떼어버리고 그 대신 운하 사진을 붙여놓았던 것이다. 나도 뭐 특별히 누드 사진을 붙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별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다. 내 방에 놀러온 친구들은 다들 그 운하 사진을 보고는 아니 이건 뭐야 하고 물었다. 돌격대는 이걸 보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한다고?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모두들 정말로 그 말을 믿어버렸다. 그리고 모두들 너무나 쉽사리 그걸 믿어버리는 바람에 나까지 정말 그럴지 모르겠다고 믿어버리게끔 되었다. 그들은 돌격대와 한방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나를 동정했지만 나 자신은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한 그는 나에 대해 일체 간섭하지 않았으므로 나로선 오히려 마음이 편할 정도였다. 청소는 그가 도맡아 했고 이불도 그가 내다 널었으며 쓰레기도 그가 처리해 주었다. 내가 바빠서 사흘쯤 목욕을 걸으면 킁킁대며 냄새를 맡아보고는 목욕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고 이발소에 갈 때가 되었다느니 뼘을 깎아야 되겠다느니 하는 말을 해주곤 했다. 난처한 것은 벌레라도 한 마리 발견하면 온 방 안에 살충 스프레이를 뿌려대는 일인데 그럴 때면 나는 옆방의 카오스 속으로 대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격대는 어느 국립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난 말이야 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도를 좋아하니? 하고 내가 물었다. 그래, 대학을 나오면 국토지리원에 들어가서 말이지. 지도를 만들 거야. 과연 세상엔 여러 가지 희망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싶어 나는 새삼스레 감탄했다. 그것은 도쿄에 와서 내가 처음으로 감탄한 일 중에 하나였다. 하긴 지도 만들기에 흥미와 열의를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겠지만 그건 좀 곤란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도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더듬거리는 사람이 국토지리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어쩐지 좀 안 어울렸다. 그는 경우에 따라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도라는 말만 나오면 100% 더듬거렸다. 넌 뭘 전공하고 있지? 하고 그가 물었다. 연극. 연극이라니 심파극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말이지. 희곡을 읽거나 하면서 연구를 하는 셈이지. 라신이라든가 이오네스코라든가 세익스피어라든가. 세익스피어 이외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고 그는 말했다. 나 역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강의 요강에 그렇게 적혀 있었을 뿐이다.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하는 모양이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 대답은 그를 혼란스럽게 한 듯했다. 혼란에 빠지면 그는 더듬거림이 더욱 심해졌다.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든 상관없었던 거지 하고 나는 설명했다. 민족학이든 동양사든 무엇이든 상관없었어. 다만 어쩌다 마음이 내킨 것이 연극이었다. 그뿐이다. 하지만 그 설명도 물론 그를 이해시키지 못했다. 잘 모르겠는데. 그는 정말로 알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말했다. 내 경우는 지도가 좋아서 지도를 공부하거든. 그 때문에 일부러 도쿄의 대학에 들어왔고 학비 성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렇지가 않다니. 그가 한 말이 타당한 논리였다. 나는 설명하기를 단념했다. 그리고 우리는 성냥개비로 제비를 뽑아 2단으로 된 침대의 아래 위를 결정했다. 그가 위고 내가 아래였다. 그는 늘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감색 스웨터 차림이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키가 컸으며 광대뼈가 툭 붉어져 있었다. 학교에 갈 때는 언제나 학생복을 입었다. 구두도 가방도 하나같이 까만색이었다. 보기만 해도 우익 학생의 모양새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 그를 돌격대로 불렸던 것이지만 사실 그는 정치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옷을 선택하는 게 귀찮아 늘 그런 차림으로 다닐 뿐이다.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해안선의 변화라든가 새로운 철도 터널의 완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종류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 일이 화제에 오르며 그는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쪽에서 달아나거나 잠들어 버릴 때까지 계속 떠들어댔다. 매일 아침 6시면 그는 기미가요를 자명경식에 삼아 일어났다. 이거 보란 듯이 수선을 떠는 저 국기 개양식도 전혀 쓸모없는 짓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옷을 입은 다음에 화장실을 들어가 세수를 한다. 세수하는 데에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빨을 하나하나 뽑아서 닦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방으로 돌아오면 탁탁 소리를 내면서 구겨진 수건을 팽팽하게 펴서는 스팀 위에 널어 말리고 칫솔과 비누를 선반 위에 제자리에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라디오를 켜고는 라디오 체조를 시작한다. 나는 대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아침에는 8시경까지 푹 자기 때문에 나는 대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아침에는 8시경까지 푹 자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부스럭거리거나 라디오를 켜놓고 체조를 시작해도 정신없이 잠을 잔다.
하지만 그럴 때도 라디오 체조가 도약 부분에 다다를 땐 반드시 잠에서 깨어난다.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뛸 때마다 그것도 참 높이도 뛰었다. 그 진동으로 해서 침대가 삐걱삐걱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이다. 사흘 동안을 나는 꾹 참았다. 공동생활이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안하지만 라디오 체조는 옥상이나 어느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좋겠어 하고 나는 딱 부러지게 말했다. 그거 시작하면 잠이 다 깨버린다고. 하지만 벌써 6시 반이야 하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말했다. 알고 있어, 그건 6시 반이란 말이지. 6시 반에는 내게는 아직도 잠을 자는 시간이야. 왜 그렇다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고. 곤란해. 옥상에서 하면 3층 애들이 불평할 거야. 여긴 아래층이 창고여서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지만 그럼 마당에 나가서 하라고, 잔디 위에서. 그것도 안 돼. 내 라디오는 트랜지스터가 아니거든. 저 전원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또 라디오 음악 없이 체조를 할 수는 없잖아. 아닌 게 아니라 그의 라디오는 아주 낡은 전원식이었고 내 것은 트랜지스터였지만 FM만을 들을 수 있는 음악 전용이었다. 아이고 맙소사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럼 우리 타협을 하자고 하고 나는 말했다. 라디오 체조는 해도 좋아. 그 대신 그 뛰는 대목은 빼줘. 그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럼 됐지? 뛰다니 하고 그는 깜짝 놀란 듯 물었다. 그게 뭐니? 뛰는 게 뛰는 거지. 그 쿵쿵 뛰는 것 말이야. 그런 것 없는데. 나는 머리가 지끈거려왔다.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꺼낸 말을 확실하게 해둬야겠다 싶어서 나는 실제로 NHK 라디오 체조 첫 부분의 멜로디를 부르며 방바닥 위에서 쿵쿵 뛰어보였다. 보라고 이거야. 분명히 하잖아. 그래 정말 있어. 미처 몰랐어. 그러니 그 부분만은 빼놓고 지나가는 것이 어때? 다른 대목은 다 참아줄 테니까 뛰는 부분만 빼서 내가 푹 자도록 해줄래?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말했다. 그건 안 돼. 하나만 뺀다는 건 말도 안 돼. 10년을 두고 하루같이 해왔기 때문이야. 시작만 했다 하면 무의식 중에 전부 하게 되거든. 한 대목을 빼면 저 전부 못하게 돼. 그는 참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손쉬운 것은 그 보기 싫은 라디오를 그가 없는 사이에 창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이지만 그런 짓을 했다간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을 것 같은 소동이 벌어질 것이기 뻔했다. 돌격대는 자기의 소지품이라면 끔찍이도 소중히 생각하는 사나이였기 때문이다. 내가 말을 잃고 멍청이 침대에 걸터 앉아 있자니 그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와, 와타나베, 함께 일어나서 체조를 하면 좋을 텐데 하고 말하더니 그는 그래도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가버렸다. 내가 돌격대와 그의 라디오 체조 이야기를 하자 나오코는 킥킥 웃어댔다. 우스갯소리로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나도 웃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은 그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지만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나와 나오코는 요스야 역에서 전철을 내려 솔로 옆 뚝을 따라 이치카야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5월 중순경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아침 나절에 후드득 후드득 오르락가락하던 비도 낮이 되자 완전히 개고 나직이 덮여있던 음산한 비구름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쫓기듯이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산뜻한 벚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을 반짝반짝 반사하고 있었다. 햇살은 이미 초여름이나 다름없었다. 스쳐가는 사람들은 스웨터며 외투며 벗어 어깨에 둘러매거나 팔을 걸치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에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누구나 모두 행복해 보였다. 둑 저편에 보이는 테니스 코트에서는 젊은 남자가 셔츠를 벗고 반바지 바람으로 라켓을 휘두르고 있었다. 나란히 벤치에 앉아있는 두 수녀만의 까만 겨울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어서 그녀들 주위에서만은 여름 햇살이 아직도 미치지 않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그렇듯 두 수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햇볕 아래서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15분쯤 걸으니 등에 땀이 배었다. 나는 두터운 면 셔츠를 벗고 티셔츠 바람이 되었다. 나오코는 엷은 회색빛 트레이닝 셔츠의 소매를 팔꿈치 위까지 걷어올리고 있었다. 세탁을 해서 잘 손질한 듯 무척 느낌이 좋게 색깔이 바래 있었다. 훨씬 전에 그와 똑같은 셔츠를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그저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다. 그녀에 대해선 당시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공동생활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즐거워요? 잘 모르겠어.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을 뿐이니까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 적어도 견디지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녀는 음료수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는 바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았다. 그리고 몸을 굽혀 주의 깊게 구두끈을 고쳐맸다. 어때요? 나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생활? 그래요. 글쎄, 어떨까. 그런 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거북스런 일이 어느 정도 있다면 있지. 규칙이 귀찮고 대먹지 않은 녀석이 으스대고 동거인은 아침 6시 반에 라디오 체조를 시작하고 뭐 그런 일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 여기밖에 지낼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대로 지낼 수도 있지. 그저 그런 거야. 그렇겠죠 하고 그녀는 수긍하더니 잠시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리고는 뭔가 신기한 것이라도 들여다보는 듯 내 눈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유심히 보니 그녀의 눈은 놀라우리만큼 깊고 맑아 보였다. 그녀가 그처럼 맑은 눈을 갖고 있는 줄은 그때까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볼 그런 기회도 없었다. 둘이서 걷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오래도록 이야기한 것도 처음이었다. 기숙사 같은 데 들어갈 생각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냥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공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요. 그리고 그건 말하자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면서 적당한 말이나 표현을 찾고 있었지만 결국 그걸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눈을 아래로 내렸다. 잘 모르겠어요. 그만 됐어요. 그것이 대화의 끝이었다. 그녀는 다시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나는 조금 뒤에서 걸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거의 1년 만의 일이었다. 1년 동안에 그녀는 형편없이 야위어 있었다. 탐스럽던 볼은 살이 거의 빠졌고 목덜미도 훨씬 가늘어져 있었다. 야위었다고는 하지만 뼈가 앙상하다든가 건강이 안 좋다든가 하는 그런 이상은 전혀 아니었다. 그녀의 야인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차분해 보였다. 마치 어딘가 비좁은 장소에다 살짝 몸을 숨기고 있는 사이에 몸이 멋대로 가늘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식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나는 그 점에서 그녀에게 뭔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니었다. 나와 나오코는 중앙선 전철 안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혼자서 영화라도 볼까 해서 나왔던 것이고 나는 간다의 서점에 가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특별히 볼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녀가 내리자고 해서 우리는 전철에서 내렸다. 그것이 우연찮게 요스야 역이었을 뿐이다. 하긴 둘이서만 있게 되자 우리는 특별히 할 이야기도 별로 없었다. 왜 나오코가 전철에서 내리자는 말을 꺼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화제란 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역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 뒤를 쫓아 걸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항상 1미터 정도의 간격이 벌어져 있었다. 물론 그 거리를 좁히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좁힐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아우코의 1미터쯤 뒤에서 그녀의 등과 곧고 검은 머리를 보면서 걸었다. 그녀는 커다란 갈색 머리핀을 꽂고 있어서 옆으로 향할 때마다 작고 하얀 귀가 보였다. 가끔 그녀는 뒤돌아보면서 내게 말을 걸었다. 얼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말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전혀 갈피가 안 잡히는 말도 있었다. 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한 말도 있었다. 하지만 내게 들리듯 들리지 않든 그런 것은 그녀에겐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는 다시금 앞을 향해 계속 걸었다. 아무려면 어때? 산책하기 좋은 날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했다. 하지만 산책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걸음걸이가 좀 지나치게 빠른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다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오호리 바타로 나갔고 다시 진보초의 교차점을 넘어서 오차노미즈 고개를 올라 그대로 홍고로 빠졌다. 그리고 전철 선로를 끼고 고마고메까지 걸었다. 상당한 거리였다. 고마고메에 이르렀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평온한 봄날의 저녁 무렵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나오코가 문득 생각난 듯이 물었다. 고마고메 몰랐어? 우린 빙 돌아온 거야. 왜 이런 데까지 왔죠? 나오코가 온 거야. 난 그저 뒤따라 왔을 뿐이고. 우리는 역 근처의 국수집에 들어가 가벼운 식사를 했다. 갈증이 나 있던 나는 혼자서 맥주를 마셨다. 주문하고부터 다 먹을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걷느라고 피곤해서 약간 힘이 빠져 있었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다 손을 올려놓은 채 또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일요일인 오늘은 어떤 행락지든지 모두 인파로 차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요스야부터 고마고메까지 걸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매우 건강한 편인데? 하고 나는 국수를 다 먹은 뒤에야 입을 열었다. 놀랐어? 응. 이래봬도 중학교 시절엔 장거리 선수로 10km나 15km도 뛰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일요일이면 등산을 했죠. 그리고 집 뒤가 바로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다리도 허리도 튼튼할 수밖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요, 다들 나를 연약한 여자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덧붙이듯 살짝 웃었다. 미안하지만 난 꽤 지쳤어. 미안해요, 온종일 끌고 다녀서. 하지만 나우코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단둘이서 이야기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 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내려 해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재떨이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 혹 괜찮다면, 혹 폐가 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지만 우린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지만. 처지? 하고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처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아마도 내 놀람이 좀 지나쳤기 때문일 것이다.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고 나오코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녀는 트레이닝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전등불이 그녀의 솜털을 고운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처지라는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려 했는데 그녀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서 잠시 벽에 달린 달력을 보고 있었다. 마치 거기에서 뭔가 적당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보는 것처럼. 하지만 물론 그런 것은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고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상관없어 하고 나는 말했다. 나오코가 말하려는 그 뜻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니까. 나 역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늘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요. 빗나가거나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조차 알수 없게 돼버려요. 마치 내 몸이 두 개로 갈라져서 쫓고 쫓기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복판에 굉장히 굵은 기둥이 서 있어서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꼭 알맞은 말이란 늘또 다른 내가 품고 있어서 이쪽의 나는 절대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나우코는 얼굴을 들어 내 눈을 응시했다. 그런 느낌을 알수 있어요? 많든 적든 그런 느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하고 나는 말했다. 모두가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초조해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약간 실망한 것 같았다. 그것과는 또 달라요. 하고 그녀는 말했지만 그 이상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만나는 건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일요일엔 늘할일 없이 뒹굴고 있을 바에야 걷는 것도 건강에 좋고. 우리는 함께 야마노테선을 탄후 나우코는 신주쿠에서 중앙선으로 갈아탔다. 그녀는 고쿠 분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새 들어 살고 있었다. 어때요? 내 말투가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하고 헤어질 무렵에 나우코가 물었다. 좀 달라진 것 같군. 하지만 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자주 얼굴을 대했지만 그다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고 그녀도 그것을 인정했다. 이번 토요일에 전화해도 괜찮아요? 좋아, 기다리고 있겠어. 처음으로 나우코를 만난 것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해 봄이었다. 그녀도 역시 2학년으로 미션 계통의 전통이 오랜 여학교에서 다니고 있었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오히려 품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의 기풍이 있는 학교였다. 내겐 기츠키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하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나우코는 그의 애인이었다. 기츠키와 그녀는 거의 세상에 나올 때부터 소꿉친구로서 서로의 집도 200m가 채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여러 다른 소꿉친구 커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관계도 매우 개방적이어서 두 사람만 있고 싶다는 욕망은 그다지 강한 것 같지 않았다. 두 사람은 수시로 서로의 집을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마작을 하기도 했다. 나와 더블 데이트를 한 적도 몇 번인가 있었다. 나우코가 클래스메이트인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네 사람이 동물원도 가고 풀장에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우코가 데리고 오는 여자아이들은 귀엽긴 했지만 내게는 좀 과분한 것 같았다. 나로선 다소 덜렁대더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립고교의 클래스메이트인 여자아이들이 성미에 맞았다. 나우코가 데리고 나오는 여자아이들은 그 귀여운 머릿속에서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로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마 그녀들로서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기츠키는 나를 데이트에 끌어내기를 단념했고, 결국은 우리들 셋이서만 어디론가 가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기츠키와 나우코와 나, 세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는 것이 제일 마음 편했고 또잘 어우러져 있었다. 다른 아이가 끼어들면 분위기가 어쩐지 어색해지곤 했다. 세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마치 내가 초대 손님이고, 기츠키가 유능한 진행자고, 나우코가 보조 역할을 하는 텔레비전의 토크 프로그램 같기도 했다. 언제나 기즈키가 그 자리에 중심에 있었으며 그는 그러는 것에 능숙했다. 기즈키는 확실히 냉소적인 경향이 있어서 남에게 교만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본성은 친절하고 공평한 사나이였다.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는 나우코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오고 농담을 하고 어느 한 사람이 따분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쓰곤 했다. 그리고 어느 쪽인가 오래도록 잠자코 있으면 그쪽에게 말을 걸어서 상대의 이야기를 곧잘 끌어내곤 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힘들겠구나 싶었지만 사실 그에겐 생각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에겐 그 자리의 분위기를 순간순간 포착하여
거기에 잘 대응해가는 능력이 있었다. 또 거기에 덧붙여 그다지 재밌지도 않은 상대의 이야기에서 재미난 부분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좀 얻기 어려운 재능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이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고 재미있는 인생을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그는 나 외에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그토록 머리가 명석하고 좌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어째서 그 능력을 좀 더 넓은 세계로 돌리지 않고 우리 세 사람만의 작은 세계로 집중을 하는데 만족하는지 나로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째서 그가 나를 친구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이를테면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인간이어서 기지키가 일부러 주목해서 이야기를 걸어올 만한 남보다 빼어난 그 무엇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내 마음이 맞아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의 부친은 치과 의사였는데 훌륭한 수완과 비싼 치료비를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이번 일요일에 더블 데이트 않겠니? 내 여자친구가 여고생인데 예쁜 여자애를 데리고 온다니까. 하고 알게 되자마자 이내 기즈키가 말했다. 좋아 하고 난 대답했고 그렇게 해서 나와 나오코는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나와 기즈키와 나오코는 그런 식으로 몇 번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기즈키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두 사람만 남게 되면 나와 나오코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두 사람 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나와 나오코 사이에 공통된 화제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마셔도 보고 탁자 위의 것을 만지작거려 보기도 했다. 그리고 기즈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기즈키가 돌아오면 그제서야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나오코도 그다지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고 나도 내가 이야기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면 나로선 어지간히 불편한 게 아니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이야기거리가 없었던 것이다. 기즈키의 장례식이 있은 지 2주일쯤 뒤에 나와 나오코는 딱 한 번 얼굴을 마주했다. 볼 일이 좀 있어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용건이 끝나고 나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 나는 몇 가지 화제를 찾아내 그녀에게 이야기를 걸어보았지만 이야기는 빈번히 중도에서 끊기고 말았다. 게다가 그녀의 어조에는 어딘지 모를 뭐가 하나 있었다. 나코는 나에 대해 어쩐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와 나코는 헤어졌고 그로부터 1년 후 중앙선 전철에서 딱 마주치기까지 우리는 단 한 번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어쩌면 나오코가 나에 대해 화를 냈던 건 기즈키와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그녀가 아니고 나였다는 사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심정을 알 것도 같았다. 나도 기즈키가 만난 마지막 상대가 그녀였더라면 하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며 어떻게 생각한들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다. 그 5월의 기분 좋은 오후, 점심을 먹고 나자 기즈키는 내게 오후 수업을 빼먹고 당구나 치러 가자고 했다. 나도 특별히 오후 수업에 흥미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학교를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고개를 내려가 항구 쪽까지 가서 내 게임을 쳤다. 처음 게임을 내가 가볍게 이기자 그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바람에 남은 세 게임은 전부 내가 지고 말았다. 약속대로 내가 게임 비용을 지불했다. 게임을 하는 동안 그는 농담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건 매우 드문 일이었다. 게임이 끝나자 우리는 차 한 잔씩을 마신 후 담배를 피웠다. 오늘은 이상하게 진지하던데? 하고 내가 물어보았다. 오늘은 지고 싶지 않았어. 하고 기즈키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그날 밤 자기 집 차고 안에서 죽었다. N360의 배기파이프에 고무 호스를 입고 창문 틈을 테이프로 땜질을 한 채 엔진을 가동시켰던 것이다. 그가 죽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친척 병문안을 갔던 그의 부모가 돌아와서 차를 넣으려고 차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라디오를 켜놓은 채였고 와이퍼에는 주유소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 유서도 없거니와 짐작되는 동기도 없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나는 경찰서에 불러가 취조라는 걸 당했다.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느 때나 똑같았습니다. 하고 나는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찰관은 나에게 대해서나 키즈키에 대해서나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학교 수업을 빼먹고 당구나 치러 가는 그런 고교생들이라면 자살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신문에 자그마하게 기사가 실리고 그걸로 사건은 끝났다. 빨간색의 그 N360은 처분이 되었다. 그리고 교실 그의 책상 위에는 얼마 동안 흰 꽃이 장식돼 있었다. 기즈키가 죽고 나서 고교를 졸업하기까지 한 10개월 동안 나는 주위 세계 속에 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설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여자아이와 사이가 좋아져서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지만 결국 반년도 지속되지 못했다. 그녀는 나에게 어느 것 하나 바라는 게 없었던 것이다. 나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들어갈 듯 싶은 도쿄의 사립대학을 택해 시험을 보았고 특별한 기쁨도 없이 입학했다. 그 여자아이는 내게 도쿄로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무튼 고베거리를 떠나고 싶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넌 나와 이미 자버렸으니 나 같은 건 아무래도 좋은 거지? 라고 말하며 그녀는 울었다.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나는 대꾸했다. 나는 그저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 기차 안에서 나는 그녀의 좋은 부분이나 뛰어난 부분을 떠올리고 내가 참으로 몹쓸 짓을 하고 말았구나 하고 뉘우쳤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잊어버리기로 했다. 도쿄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모든 사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모든 사물과 나 자신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둘 것. 그것뿐이었다. 나는 녹색 테이프를 발라붙인 당구대나 새빨간 N360, 책상 위에 흰 꽃 같은 것들은 모두 깨끗하게 잊어버리려 했다. 화장터의 높다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경찰서의 취조실에 놓여있던 펑퍼짐한 모양의 문진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 내 안에는 무언가 뿌옇게 흐린 공기 덩어리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덩어리는 단순하면서도 뚜렷한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형상을 말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죽음은 삶의 대극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말로 해버리면 평범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하나의 공기 덩어리로서 느꼈던 것이다. 당구대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된 네 개의 공 안에도 죽음은 존재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미세한 티끌처럼 뱃속으로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죽음은 언젠가는 확실히 우리들을 그 소나기에 넣는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들을 잡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죽음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하고 그것은 나에겐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인 명제로 생각되었다. 삶은 이쪽에 있으며 죽음은 저쪽에 있다.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는 없다. 그러나 키즈키가 죽은 밤을 경계선으로 하여 나로선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죽음을 그리고 삶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은 삶의 대극적 존재 따위가 아니었다.
죽음은 나라는 존재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그 사실은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망각해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저 17살의 5월 어느 날 밤, 키즈키를 사로잡은 죽음은 그때 동시에 나를 사로잡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그런 공기 덩어리를 몸속에 느끼면서 18살의 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각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심각해진다는 것은 반드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어슴푸레하게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죽음은 심각한 사실이었다. 나는 그런 숨막히는 배반성 속에서 끝없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확실히 기묘한 나날이었다. 삶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죽음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던 것이다.